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S&P 500 지수는 4년 내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부진과 유럽 경제에 대한 낙관론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3대 지수는 0.5% 내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반등하며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국 지수는 1% 미만으로 오르며 영국은 0.57%, 독일은 0.79%, 프랑스는 0.93%로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부그룹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철강 등 소재 사업 중심인 동부그룹에 종합가전회사인 대우일렉이 추가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뒤늦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꺼번에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S&P 500 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줬죠. 장 초반에는 1960포인트 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해지면서 사흘째 지수는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오늘장 전망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상해지수는 소폭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장 초반에는 196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야 했는데요. 연일 이 조정폭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해외 증시의 선도 주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주일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상승했는데 예,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조정받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받는 모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승폭의 62%의 어떤 마의 벽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강력한 모양을 보였다.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굉장한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주가의 이제 항방향이 전고점 갱신에 대한 어떠한 부담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애플하고 판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이런 깔끔함이 나왔습니다가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폭에 또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62%의 오버슈팅을 했으나 역시 이 주식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하락폭이 62% 반등하고 조정받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서 외국인의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매매나 선물에서 외국인이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이 1조 5천억 정도 콜에 물릴 때까지 주식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이제 그물을 칠 것이다. 이제 기어코 이제 개인들이 1조 5천억 선물이 물렸습니다. 물리면서 어제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또 빠지겠죠. 빠지면서 개인들이 서서히 선물에서 물려가는 것이다. 개인 하면 거의 다 이제 각 선물 전문가 방송 듣는 사람들이 거의 서서히 아마 150만석 1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거의 한 20% 정도 더 빠질 때까지는 주가가 약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에서 주가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1등 주식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일단 191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1차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이제 지금 그 1등 주식들은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지금 300일 이평 위에입니다. 300일 이평 위에서는 주식을 함부로 손절 매치지 않기 때문에 예, 확인하고 손절 매치라. 그렇지만 현금 지분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일단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나 현금을 당시 40에서 50포인트 보유하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한번 볼것 같으면, 매물대 자체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강력한 저항을 맞이해가지고 저항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전향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 매물이 끊임없이 이 저점에 샀던 큰손들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고점에 계속 매도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사자구울에 사자가 없으니까 여우가 대장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상태입니다. 그렇게 상태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왜냐면 이미 좋은 주식은 한도까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선물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물을 좀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이제 한도 딱도 50% 채웠습니다. 한도 50% 어제 2만 주사가 한주50% 채웠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없다면은 장 자체는 오늘 무조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또 하루 좀또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4대 지수가 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양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꼭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는 뭐 안착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상해 증시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 모양 자체가 아직까지 꿈 많은 소녀입니다. 꿈 많은 소녀고 중국에 지금 들리는 소식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통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도 삼성전자와 1등 주식만 상승했는데 지금 빠질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3등 주식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봤을 때 여러분 올해도 1등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2000포인트를 찍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가 그러면 여기서 빠지면 언제 찍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주식 자체는 분명히 3단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 상승 후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단 상승 전체 조정의 38% 이후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판결이 애플에게 유리한 쪽이 나거나 나더라도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애플의 1000불이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최저 150만 원까지는 간다고 저는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은 2000포인트는 간다. 그렇지만 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가기 전에 누구 정리했느냐? 잡주 갖고 계시는 개인들을 정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우리 시장 시청 여러분께서는 정리되는, 무리에 속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 정리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일반 방송을 보고, 뻐꾸기들이 추천하는 주식을 사는 사람 1차 정리될 것이다. 두 번째, 실적이다. 이런 번지르르한 말, 수정 실적이 좋을 것이다. 뜨는 그런 종목 사는 사람이 또 정리될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잡주를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오르면 1등 주식이 오른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오늘부터 일단 쉬어갑니다. 일목균형표는 오늘부터 쉬어가고요. 일목균형표의 템포가 오늘까지만 반등한 후에 내일부터는 횡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횡보 모양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선이 오르면서 전환선이 빠질 것인가 안 빠질까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21일 이평이 서서히 이제 반등을 강력하게 합니다. 21일 이평이 강력하게 반등하기 때문에 분명히 캔들 차트가 21일 이평 캔들 차트가 뭐인데 제가 볼 때는 1900 살짝 깨는 이 자리에서 충돌을 하방에서 내려가는 지수와 갠들에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충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자리에 1940이라면 1900대에도 주가가 40포인트 정도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고 이때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교양과 지독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양은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꾸 지금까지 급등주 따라가 가지고 여러분이 다 깡통 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수록 1등주 사야 된다. 21일평이 상승할 때, 특히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는 자리에서, 지금 또 21일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급격히 상승한다면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멍을 들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1일평이 급격한 상승, 결론은 뭐냐면 캔들차트가 21일평을 다닐 수 있다. 그때 다했을 때 21일평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조심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제가 누차 오늘은 이제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입니다만은 이미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변곡점 다리를 건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품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 결론은 주식을 늘리는 것보다 원금에 보전하는, 현금을 관리하는 그런 템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수급의 3대 조건이 외국인과 기관, 개인 중에 개인만 요즘 뺀질나게 사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앵꼬상, 거의 돈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 자체를 굉장히 지금은 주식의 현물보다는 선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안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선물 차트를 보면 서서히 무게중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45에서 246으로 무게중심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50%고 이 위쪽이 거의 50%면 이번에 만기 전에 분명히 이 무게중심 247.50 이하 이쪽에 저항대로 한번 올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 거의 10p 이상 오버슈트, 10p 같으면 50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위쪽에 이거 258 이상에 있는 이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여기가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요. 요 매물대에서 과연 주가가 늘어났는지, 만약에 오늘 이 매물대에서 늘어났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더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 그대로 오늘 놔둘 테니까 내일 확인해보면, 오늘 첫 번째는 선물의 거래량 매물대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거래량 동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 주가 동향을 오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보다 선물과 그다음에 하이닉스 주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중국 증시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선물의 매물 동향, 하이닉스, 중국의 상해 증시 세 팬품만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일목요연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늦가을, 늦여름 홍수입니다. 혹시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경제자분이 있으면 안부 전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응 전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알아봅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달 한 달 전이었죠. 한 7월 26일에 추천받은 종목이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반등 포인트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중 바닥 형태로 저점 잡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장에 지금 현재 대형주의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 정도 떠서 출발했고, 장중에 11%까지 상승이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잠깐도 유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2%까지 밀려서 끝나버리는 그런 진행을 보였는데, 이 한국전자인증뿐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이런 형태의 그 급등세를 좀 타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매수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상태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다가 대부분 다 급락을 해버리거나 밀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는 그 아주 재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든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종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어제, 오늘 사이, 그 어제하고 그저께 사이에도 제가 보기로도 한 네다섯 개 종목 이상이 이런 식으로 아침에 급등세를 탔다가 보합이나 마이너스권까지 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그 위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고요. 또 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 위주로의 그 제한적인 움직임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 좀 수익을 복구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좀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식의 이제 개별 종목들이 치고 넘어갈 때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경우마다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또 대선 관련주들이나 대선 테마들도 지금 계속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네.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개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 테마나 이런 종목군들은 더더욱 좀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이제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대응을 안 해버리고 그다음에 좀 이제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군들 물론 이 한국전자인증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좋은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금으로서는 뭐 대표적으로 안철수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도 그 금감원 같은 데서 또 타겟을 잡고 또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뭐 20배를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좀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저점을 잘 형성하고 있는 종목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좀 침체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인데요. 게임 네.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추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타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모바일 그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생산하는 모바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 상승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온라인 게임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실적 자체도 굉장히 막 급락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또 다른 그 여타 게임사들도 신작 게임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모바일 게임 쪽으로 옮겨갔던 그 사용자를 불러들이는데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종들이 지금 계속 침체기를 막 겪고 있는데 여기서 또뭐그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또 새롭게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또 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은 이 게임 업종도 사실은 계절을 안탈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계절성 업종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이하는 시즌이나 아니면 연말 시즌 요런 시즌에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게임 업종들은 성수기를 좀 맞이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돼요. 업종별로 쭉 보셔도 대표 종목 몇 가지만 보셔도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달과 7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바닥을 서서히 다져가면서 이평선들이 밀집하면서 올라서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돌파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최종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넘어선다면 좀더 좋은 진행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네오위즈가 연속 급등세를 좀 타면서 돌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엠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조정 이후에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투자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게임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 궁금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하이입니다. 그 네. 게임하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넥슨의 자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넥슨이 지금 현재 일본 내에 그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성장을 2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의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고, 또 매수도 타이밍이 많이 좋게 주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역시 대체안으로 게임하이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달에 넥슨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한번 탔다가 약두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요. 7월, 8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접근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기 좋은 상태고요. 또 이평선들도 지금 밀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급반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건상 반등 포인트 잡기가 쉬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인 9,500원 정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1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8,500원을 잡으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게임하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청렴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1960포인트 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종가상 결국 상승폭을 모두 마무리하고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연일 5일선 중심으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들려주시죠. 네, 어제 아마도 또한번 놀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 고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거의 이제 막혀버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언젠가 한번 그걸 좀 밝혀드리겠는데요. 저점을 예측하는 거나 고점을 예측하는 거나 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수급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언젠가 한번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일단, 단기 같은 경우는요. 1950선 전후 혼주세 후,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망을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8월 10일에 저는 1950에서 1975선 사이, 그러니까 평균 1962.50에 대해서 이제 고점 예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가장 높았던 것이 8월 17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예측하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 뒤였었는데, 한 1.57포인트 오차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대로 이제, 전망을 유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50선 전후에 손주세를 보이다가 결국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한번 제가 8월 10일에 그 1962.50에 대해서 이제 고점 가능성이 있다, 그 중간 라인이다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그 8월 17일에 왔었습니다. 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게 확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안심해 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잠깐 이제 그 뭡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에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다음에 삼성전자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 이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월화 이틀이죠. 그러니까 월화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2,887억 순매수가 나왔었고요. 프로그램은 무려 1조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어림잡아도 얼마입니까? 두개 합치면은 1조 3천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요일 대비 마이너스 3.32포인트라는 얘기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틀 동안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1조 3천억이 순매수가 나왔는데, 금요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3포인트 이상 빠졌다. 참 놀라운 일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어떠냐면요. 외국인들 이틀 동안 이제 871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2,358억입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매도 저렇게 많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종가 대비 화요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13,000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수급도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틀 동안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무려 1조 3천억이 나왔는데 지수는 빠지고. 어쨌든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매수가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3,000원 빠지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힘들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그 마무리되는 게 뭐냐. 결국 해외 증시예요. 해외 증시만 빠져주면 이제 순차적으로 쭉 밀릴 겁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었고요. 가장 높았던 게 이제 지난 8월 17일에 1964.07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아마 갭 상승할, 갭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갭 하락해서, 여기서 한 20포인트 이상 빠져버리면 본격적으로 빠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도 이미 암시해드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요, 1900선은 무조건 깨집니다. 1900선은 무조건 깨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사실 1900선 이탈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1950에서 1975선 사이 고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해드렸던 날짜가 8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 8월 10일 아침 방송에서 제가 1950선 이상은 일단 조정권이다. 그리고 전략을 짤 때 1950에서 1975선 사이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대충 그 시점에서 제가 계산했던 것이 이제 최소한 1900은 빠진다 이거였는데 이건 기본이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1900이 아니라 1850이 깨지냐 마냐 요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전망에 맞는다는 전제로 1900은 깨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1850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계속 전달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코스피 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좀 탄력이 약한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먼저 꺾겠다는 건데요. 뭐가 놀라운지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보시면은요. 저점 날짜가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하여간 최고점이 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점 날짜는 7월 25일. 그 다음에 어제 좀 밀리긴 했지만 월요일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저점 날짜가 7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저점이 7월 25일인데 삼성전자는 7월 12일이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약 13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13일 전에 저점을 찍었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낙폭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는 지금 거의 뭐 어제나 지난 금요일이나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굉장히 낙폭이 차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부터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건데 어쨌든 해외 증시만 꺾이면 이제는 조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비중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연일 1950포인트 미만에 움직이면서 직장인은 0%, 전업은 25% 갖고 계시겠죠. 1900에서 이탈 가능성도 있다면 계속 현금 비중은 유지해봐야 하는 거겠네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월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미 제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1900선 깨질 때까지는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0이고요. 전업은 25인데요. 그 25도 코스닥, 개별주, 그 다음에 테마, 요런 쪽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이 이제 코스피, 우량주, 요런 것들은 빼지자는 거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실전에서 보면 이제 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버스만 50%, 70%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주식 비중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적정 주가 산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적정 주가는 먼저 이제 EPS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PS는 어떻게 되냐면요. 당기 순이익 나누기 이제 총 주식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EPS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당기 순이익이 뭐 1,000원이다. 그런데 총 주식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00이 이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ER이 이제 산출하는 건데요.
이건 PR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재가 나누기 이제 EPS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뭐 1,000원이다. 근데 좀 전에 그 계산하니까 EPS가 100이었잖아요. 그러면 퍼가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EPS를 만들고 그다음에 퍼로 산출한 다음에 핵심이 뭐냐? 적정 주가인데요. 적정 주가 간단합니다. 업종 평균 퍼를 이제 종목의 퍼와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종 평균 퍼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런데 이 종목의 퍼가 5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2배 정도 올라가야지 정상이에요. 반대로 업종 평균 퍼가 예를 들어서 20이다. 10이다. 근데 종목 퍼가 20이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2배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오늘 제가 가볍게 좀 준비했었는데요. 이거를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이거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셀트론입니다. 68270인데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은 보통 이런 장세에서는 바이오주가 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 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테마주가 있는데요. 지금 뭐 바이오라 그러면 현재 가지하는 게 유리한 게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는 역시 이제 정치인 테마주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대비 손절가는 마이너스 15, 목표가는 플러스 10 정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건 손절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토요일에도 강연회가 있으신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그동안 제가 강연회 홍보를 좀 몇 차례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때는 뭐 오셨어도 그만 안 오셨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강연회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뭐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기타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손실을 봤습니다. 아마도 이 강연에 참석하시면 나머지 기간 동안 혹은 내년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을 주식의 지배자로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기술주 부진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전일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이 부분에서 12개월 및 18개월 국채 입찰을 성공했고요. 입찰 금리를 하락을 보였습니다. 투자 기재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는 미국 지방채 관련 CDS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기업 실적이 부진을 나타냈는데요. 델과 베스트바이가 일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금주 개최되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해법 제시 기대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재개 기대 그리고 스페인 국채 입찰 성공 등의 호재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뉴욕 증시는 유로존 관련 기대가 호재로 작용하여 상승 출발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그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성매물 출회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애플이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가 부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개최되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의 그리스 지원과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 재개 등 유로존 위기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장중 금일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흐름 속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에서 하락 전환하고 그리고 일부 위험 지표가 반등했다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스페인 등
유로존 문제, 국가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이어가는 등 유럽 관련 리스크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관심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요. 동사는 2분기 수주액 1,106억 원, 그리고 매출액이 79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3억 원 수준으로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수주는 장사일의 최대치고요. 24.5%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3분기 이후의 최고 수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작업장은 부산 녹산공장 내에서 전체 기자재 업체 중에서 가장 바쁘게 운영되고 있고요. 심지어 주차할 공간마저 부족할 정도로 원자재와 작업 완료 물량이 적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 7월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370억 원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반증이 되고 있고 3분기에도 동사의 수주와 실적에 대한 청신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3분기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64.2% 증가한 1,303억 원, 그리고 매출액이 전년 비 53.5%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1분기 만에 다시 재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연 15만 톤의 설비 능력이 부족할 정도로 수주액이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마단 이후 국내 건설업계의 중동발 수요가 재개된다면 동사 주가에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하고 목표가는 28,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LED 사파이어 인고 부분의 세계 1위 업체로 지난 9일 전자신문에서는 애플이 사파이어 결정을 스마트폰 강화유리 대체 소재로 채택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등 세계 사파이어 제조업체들에게 공급 여분을 타진하고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최근에 동사가 자체 개발한 VHGF 공법은 경쟁업체 대비 뛰어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장비를 직접 동사가 제작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경쟁업체 대비 약 50% 수준 낮은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 여야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용 매출처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6월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 제2차 혁명에서 핵심적 소재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대폭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고세 대국영화가 동사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루비콘 그리고 모노크리스탈 등 일부 업체만 이를 소화해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이 동사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답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원전 사태와 유가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재부각되면서 LED 조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이후에는 LED 조명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목표가는 8만 원 유지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부진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개장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심의 수급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좀 차별화된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뜨뜻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증시는 177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 구간대의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서는 일단은 벗어나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1970포인트까지는 상승한 시장을 추가로 끌어올린 모습이었지만 현재의 1940포인트에서는 아직은 20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추가 동력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추세적인 배를 놓고 본다면 일단은 기술적 저항 구간인 자리에서 일단은 한번 걸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구간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위적으로 일단 주가를 눌러주면서 향후 주가의 해외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좀 지켜보자라는 데 좀 이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추가 상승 197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2000포인트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경기라든지 혹은 기업의 펀더멘탈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들이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실적 불확실성이 좀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좀 제한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일단은 뭐 정책적인 이런 이슈와 또 이달 말에 있는 통화 정책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관망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매수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보여지지만, 최근 들어서 문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투신권에 일단 잡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즉 투신권 쪽으로 매물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일단은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투신권 쪽에서 일단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단 매수세가 좀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지수는 1970포인트 그리고 지수가 1950포인트 구간대에 있을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추가 조정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1900포인트부터 1920포인트 구간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시장에서 단기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고, 오히려 지금 1900포인트에서는 뭐 철강과 화학 업종들 그리고 중장기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또 기관 투자들이 매일까지 좀 가세두고 있는 화학과 철강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가 조정은 예상되지만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한 하루가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 상승은 불변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배팅 종목은 코아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 좀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하고 또 중단계적인 매매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다중 바닥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체 그 이전부터 흐름 자체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움직였던 패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옆으로 좀 쉼 자리를 보여주면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1,400원대에서 저항 구간이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1,400원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수급선이라 보이는 60일선과 120일선이 일단은 밀집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최근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트렌드 자체가 결국에는 매물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변동성을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400원 구간대와 이 1,4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출발을 해준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급등 예상주를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역시나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좀 리스크도 감안해서 좀 체계적인 대응이 확실히 필요한데요.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1,33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6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늘의 시초가 배팅 종목으로 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아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자 눈여겨볼 만한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액터즈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액터즈 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산다 게임즈와 또 모바일 게임 그런 개발과 운영을 함께 총괄하면서 또 그런 산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성장성에 기대감을 준 상황인데요. 뭐 이런 샨다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유럽 등 샨다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기업을 통해서
그런 확보를 팔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대한 그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기작 미르 전설 3가 상용화되면서 유료 서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모바일 게임 역시 매출 순위도 꾸준히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4분기에는 급격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지속해서 물량을 팔면서 좀 불안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차트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개인이 25일부터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25일부터 이 종목 조정의 저점을 잡으면서 지속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다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이라고 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일단 큰 자금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단 현재 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오고 있고 고점에 매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그런 구간대에 현재 이미 진입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물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21선 N자형 바운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31,600원에서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약 한 2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35,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